자, 이번에는 네. 혹시 이상보 씨라고 혹시 아세요? 난 내 아는 동생 상보밖에 모르는데. 1981년. 81년? 10월 21일. 그 양력이죠? 그건 모르겠어요. 81년생이면 뭐야? 81년생 올해 42. 네. 이분의 운기라든지 어떻게 될 것인지. 근데 이분이요, 뭐 우리 여기 뭐 출연하시는 선생님이야? 아니에요. 사주가 무당인데? 아 그래요? 응. 박수 사주인데. 먼저 우리네 같이 흔히 말해 신기를 걸어야 되는 분의 사주고,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이 작년, 재작년, 근이 향후 한 4년, 5년 동안 해서 정말 뒤웅박이야. 엎치락 뒤치락. 근데 또 웃긴 게, 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저승 사자가 앞을 쓰는 거를 상문의 기운이라 그러잖아요. 네. 이분이 상문의 기운 또한 같이 갖고 있는 형국이야 지금. 너무 안 좋은데? 그럼 이분에 대해서 봤을 때 뭐 관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? 관제요? 있어요. 관제 있어요? 관제도 있고 구설도 있고. 어찌 놓고 보면 이분이 지금 왜 흔히 말해 사람이 숨이 목끝까지 찬다 그러잖아요. 지금 딱 그런 형국이야. 그러면 이제 뭐냐? 무당이야? 아니 그거 아니고. 그 이분이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우리 안 좋은 거 있잖아요. 이거 유튜브에 걸릴까봐 말은 못하겠는데. 아, MEC. 에, 약. 그러니까 뭔 약을 뭐 했다, 뭐 이런 네. 얘기가 있는데. 진짜 했을까? 아니야. 차라리, 그래, 물론 약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. 근데 그게 그런 약이 아니라, 이분이 아까 그랬잖아요. 내가 지금 우리네 같은 무당의 사주라고. 근데 무당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면, 내가 그랬잖아요. 4년, 5년 전부터 해서 상문도 들고 무지 안 좋을 거라고. 이분이 100이면 100,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뭐 흔히 말해 우리가 아는 뭐 조현병이라든가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. 그럴 수밖에 없어. 왜냐, 무당이 아니라고 하면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류의 정신과적인 정신질환적인 약은 내가 복용할 수 있겠다만 이런 거를 할 만큼의 깜냥은 안 돼. 막말로 깜냥이 안 돼. 왜? 흔히 말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나쁜 거를 조금 뭐 취향하기는 해.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어. 근데 실질적으로 내 몸 더럽게 아끼는 사람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했다 이 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.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성분적으로 보면은 그것 또한 그거랑 비슷한 계열이니까.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땡약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하고 흔히 말해 뭐 졸피뎀이나 뭐나 뭐나. 또 예전에 래퍼들 그런 거 있었잖아. 래퍼들이 막 그런 우울증 그런 약을 좀 많이 복용을 하면서 간다 약간 그런 거잖아. 그런 식으로 같이 비춰질 수는 있겠다만 실질적으로 니들이 보이진 않아.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예.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향후 이상 무당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. 뭐 하는 사람이야? 나중에 보세요.